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SK해운이 그리스 해운사와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유조선 한 척의 용선 계약을 둘러싸고 선조사와 다툼이 불거졌는데 재판으로 이어져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해운 유럽법인은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과 유조선 한 척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의 다툼은 SK해운이 지난 2016년 캐피탈 시 매니지먼트를 통해 그리스 선사에 VLCC 4척을 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SK해운은 31만 4천 톤급 VLCC, C스피릿과 C이노베이터, 그리고 C챌린저와 C프로그레스를 캐피탈 마리타임을 비롯해 4개 해운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2년간 용선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용선 계약 조건은 하루 용선료 3만 1천 달러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SK해운이 정기 용선 계약을 맺고 선박을 빌려줬는데 이들 선박이 계약보다 일찍 반환됐다는 점입니다. SK해운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취급하고 선조사를 상대로 용선료 청구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료 소비 등 총 3,620만 달러, 한화 3,600억 원의 이자를 더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총 4척의 분쟁이 있었으나 이 중 3척의 선박 분쟁은 최근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척인 캐피탈 마리타임이 용선한 유조선 C챌린저호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은 SK해운에서 약속한 대로 선주에게 배상 자격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배를 빌려갔던 캐피탈 마리타임의 주장대로 전세 기간 동안 선박이 벙커 연료를 과다하게 공급했고 또 SK해운은 유조선이 전세되기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재판 승소 여부가 갈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SK해운은 용선됐던 C시리즈 선박을 근거로 내세우며 연료 과소비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지만 캐피탈 마리타임은 SK해운이 4척의 유조선을 일괄 전세 계약을 맺기 위해 선박 실적에 대한 허위 표시를 내놓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2년 전부터 불거진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적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K해운은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 투자 전문 회사인 한앤컴퍼니에 1조 5천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해운업 비중을 강화, 유조선 확보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SK해운과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 현재 양측 주장이 모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